하만군은 경남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하만 칠북 연계장터 3월 9일 독립만세운동 기념 문화제를 9일 오전 10시 30분 하만군 칠북면 이령리 구칠서 초등학교 이령분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칠북 3일 독립기념회 윤상철 회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연계장터 만세운동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으로 재조명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족을 비롯해 조근재 하만군수, 곽세훈 하만군의회의장, 조경철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도군의원 주민 등약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3월 9일 독립만세운동 기록물 상영,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재창, 만세 3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만세 3창 후 유족 및 회원, 주민, 실성 중학교 학생들은 이령군교 운동장에서 이령 삼거리까지 시가행진을 하며 105년 전 그날의 감동을 재현했습니다. 이부 문화행사에서는 농악공연, 인기 가수 초청 군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윤상철 칠북 3일 독립기념회사는 이번 기념 문화제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희생되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기릴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경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인 칠북 연계장터 만세운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3월 9일 연계장터의 만세운동은 경남 최초로 울려퍼진 만세운동으로 독립만세운동이 경남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기폭제 역할을 해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애국지사 선양사업과 육가족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화 방송 하만, 이신동 기자입니다.